셀럽만 했지 김나연입니다. 경제계 각양각색들의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So I propose selling 10% of my Tesla stock. Do you support this? 일론 머스크가 요즘 주가 무서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테슬라 CEO죠. 현재 시간 6일 트위터에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서 현금화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255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와 네티즌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분 매각 여부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건데요. 해당 설문은 현재까지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찬성이 52.9%, 반대는 42.1%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진 않네요. 아, 그렇죠. 아, 주가가 많이 올랐더니 네. 이제는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팔까요? 라고.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팔 사람이 판다고 트위터에 올려서 그 여론조사 할까요? 네. 팔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극부유층에 대한 지금 자산에 대해서 억만장자세를 지금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200%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1위의 부자에 등극한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특이한 게 사실 월급 안 받아요. 보너스도 그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롯이 주식만을 보유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10%를 팔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당탕탕 내려올 테니까 야 이거 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이거 뭐 어깃장문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마지막 트위터의 마지막 문장이 제일 재밌어요. 억만장자에게 과세를 100%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 100%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께 세금을 물릴 겁니다. 딱 뭐 명확히 지금 나와 있는 게 억만장자세에 대해서 세금 매기지 마라. 예, 나는 싫다. 난 뭐 돈도 나 월급도 안 받고 있는데 내 주식 팔아서 해야 되는데 테슬라 주식 내려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는 어깃장을 아주 근사하게 투표까지 했는데요. 지금 뭐 찬성 쪽이 많잖아요. 네. 절대 안 팝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 안 판다. 네. 절대 안 팔고 부자세 매기지 마라라는 의도였군요.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나한테 세금 매기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는 네. 그런 뭐 이야기였다라는 거 속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mount of investment gains, losses in any given quarter is usually meaningless. 투자에 대한 분기 이익이나 손실은 사실상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투자 귀재라 불리는 워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3분기 투자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18,000여 달러에서 올 3분기에는 6,000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Per share that can be extremely misleading to investors who have little or no knowledge of accounting rules. 회계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손실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사실상 순이익은 줄긴 했지만 현금 보유고나 영업이익은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이번 주에 좀 사정상 함께 해주기로 네. 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좋네요. 뭐 영어들 이렇게 다 잘하세요. 네, 자 그럼 또 이야기 해볼 텐데 이제 아까 일론 머스크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버크셔에서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워렌 네. 버핏이 자신의 자산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추월을 당해서 네. 자존심도 좀 상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긴데요. 네네. 뭐냐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율 수익률이 20%예요. 네네. S&P 500이
10% 할 때 20% 계속 지금 나오고 그쵸. 있는데 요번에 이제 S&P 500이 한 뭐 20% 정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가 40%였어요. 근데 그게 18%로 지금 나오고 2분기에 21%였는데 그거보다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된 이제 된 거죠. 네. 사실 버크셔의 이 포트폴리오는 미국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렸죠. 보험사에다 철도, 뭐 에너지, 유틸리티 다 포함이 돼 있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여기가 4대 종목으로 70% 가는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코카콜라 등이 있는데 여기가 주식 가치가 좀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진짜로 말한 대로 한 분기 딱 잘라서 여기가 뭐 영업이익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진짜로 굉장히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조용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M&A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M&A 지금 뭐 한 2, 3년 안 했죠. 지금 뭐 현금을 이렇게 많이 현금이 늘어났다라는 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최근 마지막으로 한 게 보험사거든요. 카이코를 한 건데 카이코 때문에 이번에 좀 또 손실이 많이 났어요. 저 허리케인 부른 다음에 7억 달러 지금 물어준 게 있었고, 근데 지금 현금 보유가 17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에 M&A 안 하고 요걸 뭉쳐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쭉 보시면요. 네. 뭐 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되게 많이 샀어요. 자사주를 지금 한 200억 달러어치 이상 지금 사서 매각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 오롯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진짜 여기 황제주 아닙니까? 그쵸.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진짜로 빵 터지는 부분은 M&A 지금 준비하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익은 많이 줄었다라고 뭐 보도가 나오고 실적 발표를 했지만 현금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면서 자사주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지만 네. 뭐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셀러분 말해지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고, 고문님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네. 이번 주에 시장에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이번 마지막으로. 주는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5.4%의 지금 PCE를 뒷받치는 그런 물가들, 미국이죠. 네. 물가가 계속 되느냐. 그렇다면 그 물가는 어떤 내용을, 정보를 주냐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쭉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생산자 물가는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 이제는 이건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변수에서 빼셔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있다고 보시고요. 고용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미국은 쇼핑 계절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연말 시즌이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뭐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쭉 가고 또 11월 11일 날 광군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쫙 어떻게든지 지금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디커플링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디커플링 될 때 보셔야 될 지표는 다른 게 아니라 환율입니다. 환율.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우 군과 이번 주에 전략 살펴봐야 할 것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셀러번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우 군과 함께했는데요. 고문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